가족의 미래 서밋 렌샤오 알파고 팀대 구리 알파고 팀의 페어 대국입니다. 자, 렌샤오 8단 돌을 짚고 있는데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착수를 했는데 어디로 향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중앙에서 계속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방향은 아, 네, 쫓아갔네요. 근데 바로 못 쫓아갔잖아요. 흙이 네. 붙였을 때. 근데 하나 늘어놓고 쫓아가네요. 지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지금 이미 뒀네요. 끊질 않았는데. 네. 끊으면 알파고에게 넘기겠다. 끊으면 어떻게 둘 생각이었을까요? 이쪽을 젖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네. 여기는 이 돌을 살리는 것보다 아. 여기를 젖혀서 다 끊어보죠. 네. 아 여기를요? 네. 깜짝 놀랐네요. 목진석보단 스타일이라서 제가 지금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늘고? 두고 늘면 이제 이한점이 장문이 걸리고요. 움직이면요? 여기나 여기나? 축이 되네요. 아 지금? 네. 그렇군요. 축이 되네요. 그래서, 아 그러면 못 끊네요? 네. 끊지는 못하고 네. 이걸 그러면 아예 단수를 쳐둘까요? 단수를 쳐두고 젖히면 뒤로 뭐 물러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은 이쪽에 이제 중앙에 두통을 쌓아놓고 뭔가 이런 곳을 노린다든지 또는 이쪽을 이제 밀면서 하변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작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알파고는 두텁게 가만히 늘어두었고 이거 넣은 거 제가 보기에 한 10초도 안 걸린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 100번 알파고죠? 네. 여기 뒀네요. 네. 와. 이수의 의미는 이제 약점을 끊어오는 약점을 보완을 하면서 다음에 이제 이곳으로 흙의 집을 축소시키는 수를 맛보기로 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확실히 그 커제 구단과 두는 알파고에 비해서는 이게 만약에 세팅이 돼 있는 거라면은 네. 훨씬 빠르게 두게 세팅이 돼 있나 봐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제한 시간이 다르기 제한 시간이 때문에. 3시간짜리 바둑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뭐 40초 정도의 한수 평균 그 정도 두었다면 오늘은 한 시간이니까 뭐 글쎄요 느낌은 한 10초 15초의 한수 정도 두는 느낌인데 네. 구리 네. 구단이 그 약점을 들여다보고 있네요. 네. 여기를 받아줄 수는 없어요. 이거 받아주는 거는 집은 지키더라도 나중에 여기 지금 두면은 또 느는 것은 네. 이제 맛이 나빠지니까 따내야 되거든요. 물러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킨 것에 비해서 너무 효율이 낮습니다. 뭐 이런 데 다 선수로 듣고요. 지금은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뭔가 백에게 좀 타격을 가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네. 근데 약간 넘기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막았는데 네. 아 여기 계속 두나요? 지금 이제 100번 구리팀 알파고 렌샤오 네. 팀이 알파고인가요? 아 구리팀이 알파고가 이제 둬야 되죠? 네. 약간 이걸 보고서 지금 아 붙였네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팀호흡이? 아 저는 약간 근데 이수 보고도 놀라긴 놀랐네요. 좀 어떤 의미로 놀라셨나요? 그러니까 여길 둔 바에는 뭐 끊어간다든지 는다든지 계속 네. 공격적인 네 태도를 취할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그야말로 여기 집 짓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또 놀란 게 이수와 이렇게 되면 약간 콤비거든요. 네. 한 사람이 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구리의 수를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한다는 얘긴데 결국은 네 이 장면에서의 최선의 수는 여기다 알파고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구리 구단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의 수를 좀 알파고가 네, 인정을 해주나? 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자 백 알파고도 굉장히 두텁게 두네요. 아 여기는 아주 네. 좋은 자리입니다. 그쵸. 그곳은 뭐 집으로도 크고요. 흙이 반대로 여기를 호구를 치면은 이제 늘거나 단수 쳐야 되는데 둘 다 좀 네 단수 치는 것은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뭐 단수를 친다든지 있는다든지 해도 이한 점이 오히려 좀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구리 구단이 착수를 했는데요. 밖으로는 일단 받는 것도 제 생각이 나고요. 그냥 느는 거 네. 정도? 두텁죠? 백이 네. 두면 좋으니까 이 자리가. 네, 늘어갔네요. 아, 늘어갔나요? 네. 그러자 렌샤오 팔단은 침입을 했고요. 야 적극적이에요. 네. 확실히 전투적이고. 렌샤오인가요? 네. 알파고를 상대로 도발을. 네. 다음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두터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곰마라고 판단한다면 저런 곳에 못 뛰어들거든요. 근데 상대가 이미 이제 좀 수비적으로 집을 지키자고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있고
예, 있고 넘어갔고요. 네, 뭐 찔른다든지 해도 이 안형이 생기고 미는 것도 거의 선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미생마가 아니라 두터움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곳이 흙 진영이 아니라 흙, 오히려 흙을 갈라서 양곰마로 볼 수도 있다. 상당히 적극적인 수법입니다. 네. 흙 알파고도 계속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가면서 재밌네요. 네. 여기 들어가니까 늘어갔죠? 네. 네. 정말 이 서밋이라는 바둑의 미래 서밋이라는 제목대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지금 정말 협업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둑 아닙니까? 네. 네. 서밋이 무슨 정상회담이라는 네, 뜻도 있고. 네. 어찌 보면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인간과 인공지능의 페어 바둑이라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궁금하시냐면 이 알파고가 이제 시중에 네. 일반인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판매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네. 그런 날이 올까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저희들끼리도 어제만 해도 국가대표실에서 약간 농담식으로 알파고 상용화돼서 나만 쓸 수 있으면 얼마면 살래? 이런 거 농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 얼마면 살래? 네. 네. 얼마까지 나왔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조금 네. 근데 결국 막 뭐 거액의 액수가 제시가 됐는데 오. 그랬던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랬다가 다른 더 인공지능이 싼 값에 나오면 어떡하냐 뭐 그렇죠. 네. 이런 농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머리를 그런 식으로 푸시는군요. 네. 자. 시어간수는 네, 구리구단이 기세 좋게 네. 네, 이곳은 흙진영이다 네. 네. 했더니 역시 이쪽으로 붙여가서 엔샤오팔단도 전혀 이제 이곳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두 점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이런 곳으로 나오는 거는 흙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막아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은 이 막아가는 곳을 흙에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행마를 네, 찾아야 되고요. 이제 알파고 두 차례죠? 네, 착수는 했는데요. 아, 이미 했나요? 이렇게는 네. 안 두었을 것 같은데 밖으로 젖히나요? 네, 젖힌 네. 모양이 너무 나빠서 자, 지금 일단 생각은 이쪽 젖히는 게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단을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왜냐면 이 모양은 너무 나빠요. 빈 삼각이라서 아. 형태도 나쁘고 그래서 네. 이렇게 차단을 하고 단수를 치면 네. 이제 백이 이 한전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아. 그래서 빵 따냄이지만 이건 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나 네. 이렇게 이제 탈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은 그게 이제 백의 목적이고 흙에 젖히는 수는 나가면 뭐 설령 이때 이렇게 두더라도 이건 이제 두 점으로 백을 나오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단수를 치고 나간다든지 하더라도 백을 무겁게 만들었으니까 백의 행마에 좀 제약을 네 주겠다 이런 뜻이죠. 백도 버릴 수가 없게 되죠. 알파고도 그 수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쳤나요? 네. 그 교환을 턴 넘기기예요. 턴 넘기기인데요. 근데 단수를 쳤다는 걸 보면은 글쎄요 여기를 쳤지. 그러니까 이제 구리구단 도착이죠. 네. 구리구단이 젖힐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젖혔어요. 단수 친 거 보면은. 아, 젖혔나요? 네. 구리구단은 애초에 젖힐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를 네, 굳이 당장할 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은 있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어떻게 둘래 하고 알파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것 같은 네, 너가 한번 둬봐라 하면서 하나 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젖혔죠, 지금? 네.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제는 백이 좀 주사위가 넘어간 것 같은데 백 쪽에게 백도 붙인 체면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나가볼까요? 네. 나가는 싸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축장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러고 나가면 제일 두렵네요. 최강수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이쪽으로 치반 이거는 끊었어? 지금 정말 수상전 형태가 이제 등장을 하겠고요. 근데 이거는 백 흙도 상당히 모험인 것 같아요. 수가 또 몇 수 없네요. 흙의 네. 형태도. 그리고 백이 여차하면 뭐 이쪽으로 째고 나가자라는 네. 수법도 있고. 아직 두지는 않고 있는데. 흙이 여기를 이제 나오고 나가면 치받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오면요? 그런데 저기 저처럼 나가면 모양이 별로 안 좋네요. 그렇죠? 맞고 이으면 여기서 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냥 막아서 수상전하면 수상자는 놓아 보면서 해야지. 네, 네. 저희만의 장점이잖아요. 이건 첫 이건 또 폐 형태인데 일단 늘어서 보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씌웠다고 보면 이게 나가는 거는 계속 나가야 되겠죠.
네, 뭐 여기까지 하고. 크게 잡을 수는 있네요. 그냥 이어서요? 그러니까, 네. 잡을 수는 있. 그냥 이제 뒤로 메우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할 필요 네. 없고요. 뭐 이 정도면 베개 잘 됐네요. 이러고 잡아야 돼. 원래 여기는 흙이 어느 정도 집이 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싸바르면서 여기 다 집 났고 네. 요즘에 뭐 큰 자리 벌린다든지 쭉 온다든지 하면 처리는 베개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전체 형세는 모르겠는데 네. 뭐 알파오가 또 이렇게 둬서 본인이 이겼다고 보면은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백이 그 전에 한 칸을 뛰어서 수를 늘릴 시간은 없는 거죠? 이쪽이요? 네. 아 방금요? 한번 다시, 네 한번 다시 해보죠. 네 이렇게 하고 아 이치 받았죠? 네. 그쳐 있고 여기를 이제 네 이교환이죠. 네 이교. 이교환이 이렇게 되더라도 흙이 잡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여기까지 나가고 메워야 되죠. 일선을 가만히 밀고 들어가면 여기요. 네. 아. 이제 있는 것은 끼워서 잡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또 가만히 밀고 들어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 네, 거기 밀고 들어가죠? 이어야 아. 되는데 이제 뒤에서 메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젖히게 되면 네 메우는 순간 이제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기 때문에. 아 연단수 형태로. 아. 어차피 네. 예 이건 잡. 전에는 등장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두고 나는.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렌샤오 팔단이. 네. 렌샤오가 네. 그래도 저희 오늘 너무 바쁘게 가지 말라고. 그날만 템포 조절을 네. 하고 있어요. 좀 참고를 시간을 주는데 자 단수 치니까 여기서 안 두고 있는 거네요. 아 이게 수상전이 딱 이렇게 눈으로 보여졌을 때 수와 또 다르네요. 네. 일선으로 또 자충을 이용해서 수상전 두었는데 갔죠. 이렇게요? 야 이거야말로 더 최강수인데요. 모양은 좋지 그렇죠. 않은데 그렇죠. 느는 게 너무 좋고 네. 결국은 끊고 뭐 여길 나와 끊겠다는 뜻이잖아요. 야, 이거는 알파고가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좀 표정이 일그러졌을 만한 수인데 그렇죠. 일단 왜냐면 일단 좀 봐야겠지만 모양 자체는 별로 좋진 않죠. 자 여기를 먼저 나와 끊는 거를 살펴보면 네. 네. 끊어야 나가야죠? 되는데 나갈 수도 있고 여길 젖혔을 때 응수가 좀 막으면요? 막으면 바로 단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단수 쳐서 아 네 단수 쳐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자충으로 자기 공배를 다 메운 셈이기 때문에 역시 알파고도 우선은 네, 끊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반대로 끊어갔네요. 흙은 최강이라면 늘어야 되겠고요. 해보죠. 얘 지금 원체 빨리 두니까 역시 이것을 젖히게 되면 아 여전히 거기가 지금 두 점이 끊겨 있어도 뭐 축은, 축이 안 네, 되네요. 축장문은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이런 거를 해주기에도 그거밖에 없긴 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느낌으로는 백이 잘 백이 좀 위험해 보이죠. 네, 맞고 이 수상전인데 네. 여기는 뭐 더 수는 안 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중앙이 안전하다고 본다면 그냥 메워갔을 때 예를 뭐 이렇게나 이렇게 메워갔을 때 이제는 뭐 아까처럼 일선에 뭐 수상전의 묘 이런 것도 잘 안 나옵니다. 네. 여기 돌이 있으면 뭐 붙인다든지 해서 흙의 수를 줄이면서 네, 줄 수 있는데 돌이 없으면 이건 백이 잡혔고요. 지금 일단 여기서 끄는 장면에서 네. 구리구단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인간이네요, 인간. 네. 알파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제한 시간 한 시간을 거의 인간 둘이서 네. 50분씩 쓰는 네. 것 같아요. 그런다고 봐야겠죠. 지금 특히 수상전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구리구단도 좀 장고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쉽게 그냥 이쪽을 뛴다고 보면 어떨까요? 네. 이거는 백도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수 하나 치고 이으면 네. 그러니까 백이 흙 진영을 깨면서 나왔잖아요. 그 대가로 흙은 이제 백 진영을 깼다는 의미는 있는데 당장 이 자리가 워낙 하지 않습니까? 백이 뭐 이렇게 두면 석전이 잡히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막아야 되는데 이게 깼다고 보기에는 다시 뭐 공격 목표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이렇게 두면 타협은 흑의 입장에서 좀 미흡하다고 네, 볼 수 있고요. 좀 잘 나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뭐 구리구단 생각하는 것 봐서는 일단 이 싸움을 계속 보는 것 같은데 네, 작점을 한 것 같죠? 듣는 거 말고는 다른 순 잘 안 보이는데요. 흑도 타협을 한다면 백을 너무 쉽게 타겟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잠깐 현... 아, 쌍립. 여기요? 타협인 거죠? 아, 이거 타협이네요. 네. 이게 좀 난가요? 다음 한 수를 봤을 때 한 칸 뛰어 내려가는 게 이 한 수 한 수보다 이 지금 두 수로 확실히 그냥 뚫고 내려가는 게 낫다는 판단인데 여기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예, 잡고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에 더 들어와 있긴 한데 다음 행마가 그렇죠. 다음 거죠. 백이 넘어가니까 한 번 더 둔다고 봤을 때는 그렇죠. 이 형태가 네.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앙 쪽 행마도 이거는 뭐 흙이 뭐 이런 데 왔을 때도 약간 이곳이 들여다보는 수라든지 신경이 쓰이니까 아예 이렇게 둬서 한 수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구리구단의 정면 승부는 우선 피했네요. 네. 네. 그러자 어, 한 점을 잡는 갑니다. 게 아니라 어디 뒀나요? 중앙으로 들었어요. 한 점이 움직이는 맛이 있는데도 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선 넣는 수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낸샤오가 든 수죠? 네. 네. 확실히 강하게 돼요, 렌샤오가. 네. 이거 뚫고 나오면 된다. 또 싸움이. 근데 알파고가 싸움을 하자고 신청을 했는데요. 아, 늘었네요. 네, 네, 요석이니까. 네. 네. 일단은 여기는 네, 일감으로 보이는데 알파고의 수니까 뭐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느는 거. 그냥 늘어서 백이 이쪽으로 는 거네요. 늘고 네, 연결한 그 싸움이 됐네요, 지금은. 아, 그냥 그냥 쟀나요? 아. 그냥 쟀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우선은 승부처네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중반까지 초중반까지는 뭔가 흙이 많이 좋다고 저희는 그 봤었는데 지금은 또 잘 모르겠어요. 바둑 자체. 네. 우선 여기 전투가 워낙 중요해졌고. 네. 최대의 승부처라고. 이 부분에 접전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네. 형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일단 뭔가 끊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로 밀어서 네, 밀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끊는 수가 어떨까요? 해보죠. 네. 끊고 있고 여기서가 흙이 여기 하나는 네, 거기는 밀어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러고 이제 이어서 네, 수상전은 백이 이게 이제 뭐 수상전을 하려면 여기를 아 수상전은 백이 유리해 보이죠. 네, 이건 안 되겠네요. 호구 치면 넘는 수와 네. 잡는 수가 맞보기라서 여기서 그러면 잊고서 그냥 버리는 건데 실리 손해가 흙이 크지 않습니까? 이상하겠죠, 이거는. 네. 그러면은 끊는 거는 근데 끊지 않으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흑이? 지금 밭전자를 째고 나오면서 흑이 양분이 됐는데요. 아 여기 네. 네. 어, 흑도 보통 이럴 때 입구자로 이렇게 비켜서 나가잖아요. 아 이 자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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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건가요? 네 입구자도 지금 미는 수가 만약에 수상전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살펴봐야 될 수가 2수 아니면 2수 뭐 아니면 아예 손을 돌리는 건데 네. 손을 돌리기는 지금 뭐 여기서 전장에서 당장 손을 돌리기 좀 그렇고 입구자를 두어도 그것도 좀 어렵겠네요. 막나요? 네, 역시 막아가면 여기는 단수 치면 이제 안 이어준다는 거예요. 네, 있지 않고 이쪽을 막아. 그렇죠. 딸에서 패가 네. 돼도 이어서 우선은 이 패는 누가 더 부담이 되는 건가요? 팬은 팬데 팩감도 팩감이 네. 네 그리고 흙이 덩치를 안에서 키워가지고 스스로 안에서 키워서 패를 하고 백은 바깥쪽으로 그렇죠 바깥쪽에서 바깥쪽에 돌이 쌓이는 거니까 흙이 네. 좀 부담스럽네요. 네. 그러면은 젖혀야 된다는 얘긴데 아 그것도 바로 끝나요 지치고 흙은 이런 작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점은 수상전을 이기자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버릴 때는 버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데 둬서 중앙 쪽 이제 은근히 노리면서 이수와 이쪽 중앙을 뭐 중앙 공격을 노리는 작전 좀 스케일이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때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중앙 쪽 총 공격을 가는 거죠. 전체를 목진석라는 아, 스타일인데 구리 구단이 밀어갔고요. 아 밀었나요? 네. 네. 렌샤오가 받으니까 알파고가 지금 붙였어요. 두 점이 있는 자리를 붙였어요. 재밌습니다. 알파고가 네. 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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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마를 구하겠다는 거네. 나오면 그때 이제 붙이는 자세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이제 붙이는 수를 두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뭔가 자연스러운 행마의 리듬을 구하는 느낌도 있고 다음에 이제 백이 어딘가를
이쪽 받지는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느는 수가 나왔을 때 이교환이잖아요. 당연히 흑에게 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흑이 여기를 붙이면 백이 나갈 네. 가능성이 없다는 그쵸. 말씀인 거죠. 나오지 않겠죠. 뭐 이쪽으로 받거나 좀 다르게 받겠죠. 네. 먼저 응수를 나가긴 했네요. 네. 지금 목준석 구단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잘 맞아 보이네요. 네. 구리 구단이 붙여갖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불만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악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여기를 두고 싶은데 뒤를 밀어준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붙여도 사실 네 그냥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거의 그래도 이렇게 두고 되게 미는 정도일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교환은 대학수죠. 알파고가 어쩌면 그 붙이는 수를 보고 한 점을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네. 여기 두려고 네. 붙였는데 구리가 여기를 미니까 알파고가 이런 한심한 하면서 여기 다시 붙인 거죠. 약간은 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치고 미는 데까지. 네, 그리고 지금 또 젖혀 갔습니다. 여기 젖혔나요? 여기를 젖혀. 아니요, 반대쪽 중앙으로요. 이제 나오는 행마를 구했으니까 이 붙인 한 수는 패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아, 근데 이 수가 워낙 확실히 악수네요. 네. 네. 악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라면 흑은 지금 이쪽을 가볍게 보더라도 여기를 어떻게든 차지를 해서 좌변 쪽을 키우겠다는 뜻인데 뭐 한 반수 정도는 손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목진석 구단도 사실 페어 봐도 둔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좀 너무 같은 편이 네. 너무 눈에 뻔해 보이는 실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저는 무표정으로 대응.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던데요. 네. 이게 표정이 막 드러나는 기사들이 있어요. 바로 네. 있죠, 있죠. 네.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고는 그건 좋네요. 네. 뭐 제 표정이 없으니까. 페어바둑. 네, 지금 네, 페어바둑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예전에 2011년에 이 중국 북경에서 마인드 스포츠 게임즈라는 네. 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단체전도 있고 개인전도 있고 저도 이제 선수가 아니라 그냥 그 스태프로 따라갔었는데 그 거의 매일 밤마다 선수들이 10초 페어 바둑이 벌어졌었어요. 그 당시 이세돌 구단, 그다음에 뭐 박정환 구단. 박정환 구단이 초시계를 들고 왔어요, 중국에. 본인이 바둑판이랑 네. 바둑돌이랑. 네. 박정환 구단, 이세돌 구단, 그때 이영구 구단 있었고요. 네. 저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에서 거의 매일 밤마다 10초 페어 바둑을 두다가 하루는 이제 구리 구단과 저녁을 같이 했나?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네. 다시 호텔 방으로 들어와서 구리 구단과 그 당시 이제 박문효 구단이죠. 같이 와가지고 이세돌 이영구 페어 대 네. 구리 박문효 페어로 네. 네 10초 페어 바둑을 여러 판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중국 네. 이제 기자도 따라와가지고 아~ 막 사진 그 기록을 못 하니까 그 현장에서 네. 기록지도 없고 한 수 둘 때마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 두는데 사진 한 200번 이제 200장을 찍은 거죠. 그거를 기보를 나중에 잡지에 낸 적도 있어요. 10초 바둑, 10초 페어 바둑 네 기보를. 그러면은 혹시 어느 팀이 좀 승률이 높았는지 그때 아마 네 이세돌 구단 팀이 승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있는데 요 페어가 이제 둔다고 했을 때 일반 아마 바둑 팬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물론 재밌는 그 매치긴 한데 네. 왜 중국 기사끼리 같은 팀을 먹었냐는 거예요. 알파고를 나눠지고 네. 한쪽은 구리면 한쪽은 예를 들면 이세돌. 아. 이렇게 하면 훨씬 재밌지 않냐. 알파고는 아. 똑같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게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아이디어는 봐도 팬분들께 네. 되겠네요. 네. 좀 국가대항전 의미가 네. 있으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네. 아, 여기를 하나 나가놓고 날일자를 둔 건가요? 네. 네. 지금 알파고가 날일자로 착수를 했는데요. 자리 좋은 자리죠? 네. 우선 백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네. 이제 뭐 젖히고 호구치는 정도가 들으면 이제 백의 네, 사활을 추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도 빠져서 보강을 한 거네요. 여기를. 네, 빠져서 복강을 했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니까 정말 예수 대학수가 됐네요, 확실히. 좀 뒤끝이 있으신데요, 목재석 구단이. 아, 저는 이제
네. 네. 잘못 들 수만 보이니까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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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제 페어 파트너한테는 절대 안 그럽니다. 육진 속구단 파트너가 제가 알기로는 박태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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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러 번 같이 나가더라고요. 네. 나중에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여기 또 엄청 커 보이고요. 네, 미니수 좋네요. 네. 근데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고요. 아, 여기를 띄었나요? 네. 아, 잡히니까 네. 띄어갖고. 그래도 구리 구단은 자신의 수에 체면을 아, 살리고 아, 구리 구단이 좋은 건가요? 이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띄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팀이 있어요. 다 스타일이 서로 좀 턴을 넘기는 스타일이 있고요. 마이웨이라고 하죠. 네. 서로 너는 위쪽 두고 난 아래쪽 맡을게. 이런 식으로 두는 기사들도 있어요. 이 자리가 우선은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를 두면요. 네.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아 무섭네요. 그러니까 아, 이쪽을 노리는 거죠? 네. 아 근데 여기 모양이 근데 흙도 별로 좋지는 않네요. 단수 치나요? 단수 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여기가 지금 근데 절대 선수 의미는 아니지만 거의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들어간 일단 받아볼까요? 그냥 받으면 이쪽도 사실 밀어갔을 때 좀 네. 흙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막으면 그러니까 막으면 네 여기를 여기는 이제 별개로 치고 여기를 늘고요 끊어야겠죠 단수 하나 치고 이으면 끊었을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일단 늘어서 다 버티나요 다 버티는 것도 당장 잡히지는 않는 네, 거죠 늘면은 이제 빈상각으로 나와서 우선 이렇게 견디면 되겠네요 네. 렌샤오 8단 창고겠죠? 네. 이제 렌샤오 팀도 제한 시간이 12분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이 자리 아니면 뭐 방금 보여드린 것도 있을 거고 뭐 두텁게 뭐 이런 걸 근데 이런 건 잡지는 않겠죠? 지금은. 좀 당한 느낌이잖아요. 네, 선수로. 네. 이쪽이 워낙 커지니까. 그거 밀 거 미는 수가 근데 뭐 어떤 걸 치를까요? 이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면 끊고 무시무시하게 한번 가볼까요? 저희는 뭐 놔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어떻게 가는 게 무시무시한 거죠? 느나요? 이제 따내고 네. 뭐 여기를 아, 들어서 승리로. 우선 흙이 중앙은 제압을 하고. 네. 뭐 아 이쪽을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쳐서 이제 사활을 승부로 가는 것. 이게 만약에 서로 바꿔치기가 벌어지면은 네. 그건 이쪽이 이제 네, 아무래도 큰데. 백이 좀 사이즈가 크네요. 지금 저희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만 렌샤오 8단은 두텁게 상변의 흑석점을 잡아뒀습니다. 여기를 뒀어요? 네. 렌샤오가 둔 건가요? 네. 어, 렌샤오가 알파고랑 같은 편을 먹으니까 좀 따라가나요? 좀 동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연결을 했고 아니면 아~ 턴 넘기기? 네. 아 역시 알파고는 두텁게. 알파고는 네 두텁게. 네. 아 여기 한번 둬보고 싶었는데 두질 않았네요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수가 다 알파고가 둔 수거든요. 네. 두텁게 연결하고 두텁게 그건... 보강하고. 아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두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마 인간이라면 여기 두고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두고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궁금한 거는 흑 알파고와 백 알파고는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고 또 둘이 어떻게 보면 한 몸이니까 네. 여기를 알파고가 넣을 때 상대방은 여기 막을 거다 알파고도 네.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 둘지를?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다음 한 수는 우선은 민수가 네. 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나오면은? 막 이게 끊는 수가 네 있으면 굉장히 큰데 치고 이쪽으로 이제 막아서 뭐 여기 두어 가고요 아 제가 네 그 단수 치면은 네 뒤로 돌려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어야 되니까 늘어서 네 아 안 되네요 당장 네 수가 잘 안 나네요 네. 네 실전도 밀어 갔고요. 여기가 집이 되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흙이 석점을 버리면서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다 흙집으로 굳어진다면 흙이 그래도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늘었습니다. 두었고요.
뭐 여기까지 가면 제일 무난한데요. 그래서 네. 주면 아 의외로 타협이 됐어요. 네. 이쪽도 커 보이고 아니면은 여길 두면 이제 백이 먼저 둘까만 뭐 이런데 먼저 두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수로. 네. 오늘 바둑에 뭐 최대 어려웠던 지점이 지금 좌상 쪽이잖아요. 돌이 부딪힌 장면이었는데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네. 렌샤오는 싸우자고 계속한 거 하는 느낌이고 구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알파고 끼리는 좀 계속 타협으로 맞춰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이 무시무시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좀 타협으로 정리가 됐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형세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형세는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네. 보시죠. 네. 네. 목진석 구단은 어떻게 형세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어려웠던 접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천천히 형세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집을 네. 한번 세볼까요? 100집부터 네. 세보면 여기 아까와 같이 15집. 이곳은 흑이 선수의 권리가 있다고 하면 7집, 22집이고요. 이쪽이 약 10집, 32집. 이곳이 이제 약간 이제 흑이 막거나 했을 때 이제 뭐 좀 뒤로 물러서야 되는 나중에 끝내기 때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26집. 몇 집이죠? 48인가요? 32이었죠, 아까. 32, 네, 그럼 58인가요? 그렇죠. 아, 26. 네, 네. 58, 60.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받아준다고만 하면 60, 한 2, 3 정도 나는 것 같아요. 62, 3. 네. 흑은 이곳이 39집. 정도 여기가 좀 애매하게 납니다. 39집. 여기도 사실 흑이 도느냐 백이 도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반반으로 보면 한 10집 이상은 10집은 충분히 나 있겠죠. 49집. 그렇죠? 이곳은 29집. 아니 여기가 39집. 여기가 39집이니까 여기가 10집 이상인 거 네. 49집. 이곳도 한 흑이 이제 이쪽이나 이쪽을 둔다면 25집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5집이요? 그렇다면은 74, 55. 흑이 좀 편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네. 여기 정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네. 네. 흑이 선수인 만큼 약간이나마 흑이 네, 낫지 않나.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럼 그 수순을 빨리 따라가 볼까요? 한 칸을 뛰니까요. 여기를 그, 여기를 둔 거죠? 네. 그 수가 알파고가 둔 것 같습니다. 이 수를요? 네. 꼬부린 수가 렌샤오가 뒀거든요. 이수요? 그 네 방금 여기를 두고, 여기 두고 흑이 미니가 방금 이수야, 네, 꼬부린 수를 네. 렌샤오가 뒀어요. 야 이수의 뜻은 뭘까요? 당장은 이제 축을 나가는 것도 다 역시 축이고. 네. 이거 넘겼죠? 렌샤오가 네가 알아서 돌아. 네가 한 거 네가 해결해라 하는 거죠. 이런 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네 출전에도 나왔습니다. 뭐 여기를 두고 끝나요? 여기 이제 젖혔어요. 네, 실전 때. 네, 저를 바꿔볼까요? 네. 단수를 치고요. 단수 치고. 있고 단수 치고 나가야 되겠죠? 나가면 뭐 여기를 두고 또 이제 받으면. 받으면 이때 여기를 두면 뭐 뒤로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둬가지고 수를 내겠다. 근데 이 그림도 뭐 흙이 큰 탈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젖혀서 젖혀가야 되는데. 계속 한다면 이런. 확실히 이제 안 하는 게 낫네요. 흑은 무조건 악수네요. 일루민수는. 네. 그런 책략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비껴받는다고 하더라도 우선 여기 교환은 다 악수거든요. 백이. 그렇죠. 집을 그냥 다 지어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한 수 두는 순간 백이 어떻게 하죠? 대책이 없네요. 네. 백이 알파고가 뭔가 승부수 느낌이에요. 아 불리하다고 네. 보고. 저희가 그렇죠. 예, 얘기하시죠. 네, 말씀 먼저. 아니 저는 그 왜냐하면 알파고 지금 딱 한 번 졌잖아요. 네. 그때 다 아시다시피 그 4구. 네. 갑자기 거의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버그가 일어났잖아요. 네. 제가 그 보고 또 보고 싶은데 네. 커제가 그걸 못 보여주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거 이 대국은 결국은 한 명은 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리한 알파고가 이제 그 약간은 저희 표현으로는 좀 버그가 일어날 텐데. 네.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분리할 때 알파고는 그쵸. 어떻게 운영을 할지. 네. 네.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60 마스터 69급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분리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 허재 구단 가야 되고 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분리할 때 나오는 수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두는 거는 받으라는 거죠. 당장 있는 수가 있으니까. 네. 받지 않고 여기를 뒀다는 것은 지금 100번 알파고가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네.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고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하나 교환을 해놓았네요. 네, 여기서 교환? 렌샤오가 좌상귀 네, 렌샤오가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 그냥 늘었네요. 그냥 느는 게 이제 아까 다 교환하지 않고 여기요? 네, 네. 그냥 느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서 만약에 그냥 끊어버리면 이제 변쪽을 뚫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치나요? 이렇게 치고 있고 있고 모양은 좀 나쁘지만 어떻게 되나요? 무시무시하네요. 이것도. 네, 이것도 늘어야 되니까 다 이어야겠죠? 자체로는 뭔가 크게 걸렸는데 근데 백도 걸린 곳이 많아서 네, 그렇죠? 받아야겠네요. 네. 여기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이쪽도 호구 치면은 백이 당장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길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확실한 거는 일단 백의 알파고가 좀 불리하다고 지금 네. 보고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는 데까지 지금 이제 구리구단의 자리죠? 네. 유리한 입장에서는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궁금하네요. 타협을 할지 아니면 계속 강하게 몰아붙일지 타협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알파고는 이제 유리해지면은 진짜 네. 허무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완벽하게 막아버리니까 좀 허무하다. 네. 그러니까 전성기에 마치 2차원 구단을 보는 네. 듯한 그렇게 두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구리 구단도 같이 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구리 구단이 뭐 최강은 끊어서 싸우는 건데 저는. 알파고가 두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맞대응하지 않고. 일단은 여기가 연결이 되니까 뭐 이쪽을 연결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아 결국 하변은 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연결만 아. 하고 좌변만 깔끔하게 집을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우세하다. 지금 여기 흙이 두 개 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거의 파탄이죠. 네, 맞보기가 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어주면 그때는 이제 막아도. 이 교환이 그래도 백이 흙이 득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이제 있는 것은 뭐 이쪽을 지킬 필요 없이 이제는 정말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끊어야 되니까 여기를 잇게 되면 아. 전체가 걸렸잖아요. 네. 글쎄요. 뭐 흙은 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것 같고 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구리구단은 차단을 해갔네요. 아, 네. 뭐 이건 이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라는 수고 네. 바둑의 재미를 위해서는 가야죠. 구리구단이 좀 이런 쇼맨십이 있죠. 있죠. 예. 네, 바둑도 시원시원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알파고 지금 구리구단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알파고처럼 두지 않고 네. 복잡하게 네. 이게 타협으로 자꾸 하잖아요. 유리하니까. 네. 사실 알파고가 유리할 때 판을 정리하는 그런 수순들은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유리할 때 판이 어지러워지면 또 알파고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것도 저희가 보고 네.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거액의 승패에 따라 상금이 걸려 있는 바둑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좀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렌샤오 판단, 이 렌샤오 팀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이 좀 불리해진 것 같다 할 때 네. 인간이라면 좀 체념하고 돌을 거둘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좀 끝까지 많이 두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불리할 때 알파고가 어떤 수가 종반에서도 어떤 수들이 나오는지. 네. 근데 그렇죠? 저쪽에서 먼저 리자인 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좀 힘이 빠지네요. 보통 페어는 돌을 던질 때 네. 아마도 이제 프로 아마면 이제 프로 쪽에서 먼저 좀 선택권을 주고. 보통 서로 얼굴 한번 쓱 쳐다보죠. 아. 네, 얼굴을 쓱 쳐다보면서 이제 동의를 구하죠. 그냥 무언의. 네. 아. 눈빛으로. 저도 어제. 정도면. 네, 어제 저도 이제. 뭐 페어를 뒀어요. 10조 페어를 요즘에 이제 국가대표실에서 제가 이제 송규상 초단하고 페어를 이뤄서 저쪽은 이제 뭐 송지훈 초단과 박건우 초단. 네. 제가 중반에 저희 팀이 많이 불리해져가지고 아.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송규상 초단이 아니 왜 쳐다보시는 거야?
이제 던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냥 뭐 얼굴 보려고 봤어 하고 네. 저희가 계속 도서 역전을 시켰거든요. 아, 네. 이 국가대표 감독님께서 쳐다봤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네요.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면 네. 그렇게 되는군요. 격이 없는 네, 그런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바둑 내용은 백이 좀 곤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네. 네, 둬야 되는데 지금 단수를 치더라도 있고요. 네, 끊으면 이두점 아까 그거였죠. 밀어가고 지금 뭐 먼저 더 칠 수도 있고 일단 끊는 것은 잡혀서 안 되니까요. 네, 순전히 안 되니까 빈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다른 게 없는데요. 아까 지금 한 대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어놓고 지금 호구 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구 치면은 거의 이렇게까지 붙이나요? 뭐 있는 순간 뭐 만사 망사 오케이인가요? 만사 네. 효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백이 좋은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렌샤오가 장고 그쵸. 렌샤오가 네. 근데 이제 아 그럼 렌샤오는 만약에 던지려고 하면 저 옆에 분을 쳐다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알파고한테 물어보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쳐다보냐고? 아, 전 렌샤오가 먼저 만약에 졌으면 먼저 던져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예상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하고 네. 네 이걸 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단수까지 쳐놓고 쳐놓고 그러니까 받아주면 이게 백이 확실히 득입니다. 이러고 호구 치면은 네 여기 뚫는 수가 연결이 맛보기니까 그렇다면 안 받을 아마 네 안 받고 때리고 네, 쳐도 되겠네요. 그렇죠. 쳐서 이쪽과 중앙을 맛보기로 보면 이을까요? 이으면 아, 그럼 제가 이쪽으로 칠게요. 아 그렇죠. 그렇게 두면 똑같아지죠. 때리고 단수 치면은 여기를 뭐 둘 겨를이 없어요. 있는 네. 순간 네, 그러니까 뭐 여기를 예를 들면 둔다고 보면은 그냥 뭐 차단하더라도 뭐 욕심을 부린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귀까지 보면서 그냥 차단하더라도 안에서 뭐 안 되겠네. 네, 살기는 어렵고 렌샤오가 여기서 돋나요? 끼워 이었네요. 그 우변 쪽에 여기요. 네, 붙인 네. 뜬금포네요. 탄농객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기 알파고가 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왜 네가 더 놓고서 나보고 해결하라는 그런 거죠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길 두었다는 것은 막으면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 이유 시간이 있나요? 그 이유 시간이 네, 네. 중앙에 근데 이쪽으로 쳤네요 또. 아 이게 지금 다 잡으러 가. 구리구단이 둔수죠? 아니죠. 알파고가 둔가요? 렌 일부러 렌샤오 팔더니 약간 그런 것 같네요. 네, 알파고를 좀... 이용한 건가요? 이용이요? 네, 이렇게 두게끔. 알파고를 그렇게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수법으로는 백이 잘 안 되는데. 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모르겠어서 두었다고 한다면 잊고 나서 알파고에게 처리하라고 해야 되는데 끼운 수는. 그냥 막아도 이게 그쵸.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길 둔 꼴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길 두니까 또 이제 알파고가 이쪽을 단수쳤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죠? 네. 그게 뭐냐 여길 둬야지 하면서 이쪽으로 또 닦아가네요. 네. 그리고 단수를 쳤고 이어갔죠? 네. 네 이은 데까지 그리고 알파고가 끊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진짜 빨리 두네요. 확실히 그럼 이게? 이건 뭐 거의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약간이라도 뭐 패 만드는 게 생겨서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잊고 끊었으니까 이제 알파고가 두 차례죠? 네, 맞나요? 알파고가 그쵸? 끊었으니까 렌샤오가 이은 걸로 보이고요 네, 미는 네, 네. 데까지 그럼 뭐 빨리 두면 알파고가 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흑은 뭐 쉽게 젖혀도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요 교환인데 근데 네. 이쪽으로 친 수로 인해서 백이 오히려 좀 득을 본 가능성도 뭐 있긴 있네요. 패도 있고 있더라도 네. 이제 흑이 결국 나중에 막아야 된다면 여기서 찔렀을 때 막은 골이니까 조금이라도 득은 받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적인 이 하변 쪽과 중앙 쪽
변화에서는 백이 좋은 그림이 안 나와요. 빈상각도 그렇고. 아 이제 렌샤오 팀은 초읽기 시작이 되겠네요. 끊어서는 잡히죠. 네, 잡히고. 근데 팬은 이제 물러서면 되니까요. 네. 이제 팩은 흙은 집으로 워낙 득을 봤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손해 본 거죠. 나갔습니다. 나가면 이제 흙이 이었다고 보면 다른 수도 있나요? 있는 수 말고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막 빈축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나요? 아 그렇네요. 어, 밀어갔네요. 네, 밀어가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네. 젖혀서. 네, 젖혀서. 약간 이제 끊기는 약점이 좀 있어서 네,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막아야 됩니다. 단수 칠 때 어 이게 또 잇지를 못하는 게 있네요. 여기 하나 이제 끊어두고 끊으면 아 끊으면 또 단수를 치네요. 네 넘어가야 되겠네요. 넘어가면 때려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중앙 쪽은 흙이 연결할 수 있는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도 흙이 네 우세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럼 답변집이 중앙은 둘 수는 있는데 알파고가 밀고 구리구단은 한 점을 따냈습니다. 아 여기를 밀고 백이 나가니까 한 점을 이걸 때렸네요. 그냥 이렇게 둬서. 그냥 수상전으로 이겼다는 얘기네요. 네. 보시죠. 여기를 끊으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아요. 나가면 그러니까 부분적인 수상전에서는 끼워도 단수 치면 네. 네, 단수 쳐야 되는데 이 내수 최소 내수가 되잖아요. 여기는 백은 세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로 백이 버틸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이 패를 버텨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웬만한 패는 흙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흙도 자체 패감도 있고 해서 네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봤네요. 패를 치게 되면 또 귀도 잡히니까요. 네. 여기를 잡은 데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없잖아요 선택권이 거의 끊는 거 말고는 네. 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읽기 네 렌샤오죠 끊었습니다. 지금 끊었죠. 네. 끊어야 되고 뭐 거의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은 다른 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막아가야 되고 아니면 단수를 하나 쳐놓고 아까 보여주신 빈축처럼 네. 아하.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요. 이렇게 해도 백이 깔끔하게 흙이 깔끔하게 잡았겠네요. 잡혔네요. 그러니까 백이 단수를 먼저 치면 수가 늘긴 느는데. 네. 단수를 치면 백도 수가 느는데요. 흙이 있는 순간 흙도 수가 늘기 때문에 네. 백은 네 수, 흙은 다섯 수. 그렇죠? 지금 젖혀갔는데요. 뭔가 어떻게 변화를 해도 백이 좋은 그림은 잘 안 나오네요. 저간 장면인데 저희가 그러면 한번 나가면 이제 단수 친다는 얘기죠. 단수 치고 이어두고 결국은 그러면 타협을 해야 되나요? 이거 하나 뭐 타협이라고 하변... 보기에는 좀 되게 아쉬움이 크겠지만 이렇게요. 네. 하고 잡고 이거는 뭐 개가를 한번 그래도 그래요? 해보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는 여기 끊는 게 가능하네요. 아 가능합니까? 아 여전히 안 되나요? 아 젖혀서 해보죠 그냥 이것도 단수 쳐고 이게 아까 저희가 아, 보여드렸던 걸로는 네. 따내고 네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느는 게 아니라 젖힌다는 아 그렇죠. 근데 네. 백도 약간 수선을 비틀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먼저 집어넣는다든지. 여기가 이제 단수가 선수니까. 근데 한참 이렇게 좌변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알파고가 아, 여기 쳤어요. 네, 끊었거든요. 이거 대학수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쪽만 보면 대학수인데. 네. 알파고가 쳤어요. 네. 이걸 본다는 얘기인지. 뭐죠? 일단 이거 렌샤오는 우선 하변을 나갔고요. 현재 나가고 네, 알파고가 예, 단수 교환을 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렌샤오 팀은 뭔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고요. 마이웨이고. 네, 구리는
팀은 그래도 네. 한 몸이에요 느낌이. 이건 진짜 악수거든요. 아까 하시다 말았는데 아까 보여드려 여기를 두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쪽으로 받으면 이쪽으로 단수 치잖아요. 네, 끝내기가 이제 되는 거죠. 네, 뚫고 나오는 네.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일로 받아야 되는데 끊어서 단수를 칠 때 이걸 쳐도 나가면 네, 나가면 이게 저희가 계속 했던 이 그림이 좀 달라지는 거죠. 먼저 끊어 이 치받아두니까 이제 젖힐 수가 없죠. 그렇죠. 수가 늘어났네요. 그러네요. 끝내기도 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단수 쳐둔 이상에는 이제는 수단이 없고 네. 여기를 치중가하려고 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없어도 치중은 가능하거든요. 턴 넘기기 알파고가요?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나요 두 팀이? 자 이제 젖힌 상황이죠. 네. 그래서 또 낸샤오네요. 네. 네. 어느 정도 집차인지 한번 네, 아까 볼까요? 이 그림이었죠. 백도 그래도 최악의 상황, 뭐 무너진 건 아니고 그래도 여기는 얻었으니까 최선의 끝내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국 여기는 백이 이제 뭐 이 정도로 되고. 네, 되고 그러면은 아까 여기가 15집, 여기가 이제 7집이라고 했는데 네, 뭐 여기 늘었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죠. 네. 네. 11집, 그러면 28집. 30, 40, 42집 정도 날 것 같아요. 42에서 43, 네. 52, 62, 72, 76, 거의 그래도 80집 가까이 나네요, 100집이.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붙으면서. 10집이. 10집. 네, 10집은. 네, 복치석구단이 이렇게 개가를 다 해주니까 네. 굉장히 좋네요. 네. 20집, 32, 34, 38, 40, 42, 44, 46, 48, 50, 60, 70, 80. 이거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100집이 80집이 나면은 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그럼 생각보다 여기 끝내기 하고 선수를 잡은 게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아무튼 이봐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의 그냥 첫 느낌으로는 흙이 무슨 수가 있나요? 이게 알파고가 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변은 렌샤오 지금 하변 한 칸 뜬 수는 렌샤오가 뒀는데요. 아 좌변에요? 아 예 좌변 네. 좌변에 한 칸 뜬 수는 렌샤오가 뒀는데 이렇게 네. 여기요. 네. 뭐 바로 수를 내겠다는 거네요. 여기를 오면 단수 치고 네. 알파고 붙였어요. 붙였. 그러니까 이 수부터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두면 밀어서 네, 막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런 곳을 둬도 수는 났습니다. 안에서 사는 수와 잡으러 가야 네. 되는데 여기를 이제 뭐 끼울 수도 있겠네요. 끼우면은 네 돌려서 단수 치는 순간 이제 집이 나죠. 여기서 수가 나는 맛이 있네요. 근데 지금 그럼 이 여기를 단수 친 것도 뭔가 알파고가 그러면 약간 힌트를 준 거네요. 힌트를 주고 렌샤오가 이거 지금 여기를 네. 간 이 수 찾아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했던 이거 그림은 이게 실전에 이렇게 안 두었습니다만은 단수 치고 연결을 하면 네. 막은 건 안 되고요. 네. 찔러도 여기요? 그냥 늦추면 이건 살았습니다. 네. 근데 실전에 붙였는데 이게 오히려 백이 더 쉽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실전 볼까요? 실전 어디 둔 거죠? 붙였는데요? 여기를 붙였어요. 네. 지금 네. 젖혀간 장면이고요. 이건 이어야죠. 이건 이어야죠. 단수 치고. 이어야죠. 살았어요. 네. 여기를 두면 여기를 지키면 지금은 더 쉽게 살았는데요. 네. 뭐 그냥 이렇게 둬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둬도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면은 흙이 잡히잖아요. 저희 편으로는 약간 떡순데 뭔 수죠? 이게 붙인 건 수는? 이게 누가 둔 거죠? 알파고가 둔 네. 거죠? 야, 지금 젖히고 젖힌 데서 지금 구리구단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아 근데 이게 이제 수가 나나요 진짜? 이 그림 이것만 한 번만 다시 해보죠. 이거를 하고
네, 이걸 하니까 백이 단소를 치고 아까 여기로 두신다고 했고요. 아 여기서 호구를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실전에서요. 네. 여기서 호구를 들여다 보려는 생각은 아닐까요? 혹시 여기서요, 여기서요? 네. 아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것도 이게 그래도 덜 이거 덜이긴 합니다만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고 네. 엄청난 끝내기가 됐습니다. 끝낸 거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넘어... 쪽으로 도와서 네. 뭐가 좀 덜 손해 보는 건 있는데 한 점을 잡으면 이게 아까 계산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둘파이는 이제 그냥 둬도 거의 백이 한 칸 띄어서 넘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끼운 거니까. 네. 뭐 순식간에 바둑이 끝까지 봐야겠네요 오늘 바둑. 그리고 다니. 네. 갑자기 네. 저희 한 번만. 네, 네. 저는 제가 궁금해서 입고 막을 때 여기 막는 게 네, 거기 막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밀고 막은 다음에 그냥 사는 게 펜을 쉽거든요. 이제 이으면은 이제 이쪽 단수를 보면서 이으면 여기를 만약 받아주면은 이거는 이제 호구 쳐서 네 살고 끊어 잡으면 이제 이쪽 패가 되는 거죠. 네 단수 치는 게 있는 거죠. 단수 치고 따낼 때 패. 근데 이 패는 흙이 전체가 걸린 패라서 네. 그것도 곤란하겠네요 여기. 네. 아, 근데 한 칸 뜨는 순간 수가 낮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수가. 그러면 여기서 흙이 한 점을 움직여서요. 그냥 변만 잡고 백이 단수 쳤을 때 그냥 그쪽을 줘버리는 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단수 쳤을 때요? 네. 아 이쪽을 봤고요? 아니요, 지금 실전에서. 아 실전에 여기서, 아 이렇게 두고요? 네. 그냥 여기서 한 점을 그냥 살리고요. 아 이어도 똑같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네. 하고 이럴 때 이제 이쪽을 네. 아, 타협을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는 계산이 어떤가요? 아, 이거는 근데 아까 많이... 계산과의 비교는 여기가 그냥 선수로 그리고 이게 막상 별 순회도 아니에요. 여기가 나중에 되면은 집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야 그래도 렌샤오 간단히 이 한 칸 띄는 수를 찾아내면서 네. 알파고를 한번 봤겠는데요. 보면서 어때 하고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안 두고 있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착수가 됐어요. 근데 젖힌 상태에서요? 네 여기서 지금 구리 구단도 착수를 했고 알파고도 착수를 했는데 머리를 감싸고 있죠. 이었습니다. 저희 똑같이 듣네요. 있고 단수 치고 단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붙여서 가겠다는 거네요. 붙이면 부분적으로는 뭐 패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아, 예, 붙였네요. 만약에 여기를 좀 둔 거죠? 네. 차단을 하면 넘어가서. 우선은 꽃놀이 패 느낌이긴 한데. 이걸 끊어서 이제 패가 되는 거죠? 네. 패감 볼까요? 일단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천지 대패가 나오네요. 이런 것만 이어도 네. 지책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못 봤죠. 못 봤는데 근데 이 정도면 흙도 그냥 선방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도 이제 물러나서 그러네요. 크게 되는 건 아닌가. 더 큰 패가 있나요? 여기서 더 큰 패 한번 찾아볼까요? 패감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면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주면 하나 나오는 거고 손해패를 하려면 여기도 했는데 하나 더 나오잖아요. 거기를 쓰고 따내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받고 따냈다 그럼 흙도 있는 거가 있나요? 이어서요. 아니 다른데 패감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게 패감이 되면 좋은데 아 이거 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요. 패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다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히지도 네, 않나요? 잡히지 않나요? 아하 여기가 단수를 쳐서 그러네요. 네. 있더라도 끼워서요. 아 끼워서 예 네, 끼워서 안 되고 결국 패 형태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으면 이 그림이 지금 넘어간 데까지 진행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 패를 쓴다고 하고 백이 여기를 이으면 아 흑이요 이걸 자치 패감을 쓰면 아 굉장히 두기는 싫은데 패감을 이러면 반대쪽으로 이러고 단수를 쳐서
회를 만들었네요. 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요. 지금 실전 진행이 이렇게 됐네요. 어, 글로 쳤어요? 네. 어차피 패만 이기면 되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패감으로 네, 그러니까요. 그쪽을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면은 아직 여기는 두진 않고 있는데 이런데 뭐 밀어볼까요? 밀거나 뭐 이렇게 두면 이거는 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때리고 만약에 연결을 이거는 한다고 하면 뭐 백이 엄청나게 득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사실 만만치 않았는데 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변에요 붙였어요 우상 쪽에. 어 이거 누가 뒀죠? 렌샤오가 뒀는데요. 와. 어 렌샤오가 갑자기 얌전하게 두다가 네, 자신감을 얻었나요? 이띤수를 발견하고 만약에 패 해소하면은 일단 해소하는 네. 거 보죠. 쳐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뭐 네. 우변에서 수를 다 내자는 거죠. 이어야겠고요. 패 해소했습니다. 알파고. 네. 아, 재밌네요. 이렇게 늘어야 되고 여기까지 다 있겠죠 지금은. 네, 네. 이제 연결되니까 차단해야겠고요. 자 이쪽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뭐 재밌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네요. 확실히 렌샤오랑 구리랑 제가 보기엔 두기 전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좀 재밌게 하자. 한쪽이 유리한 쪽에서 막 흔들자. 그러니까 아. 유리한 쪽에서 어렵게 두자. 알파고를 분석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리랑 렌샤오 같은 팀 같아요 느낌이. 어 근데 그냥은 잘 못 살 것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한번 넓혀볼까요? 너를 최소한 이제 뭐 젖혀서 바깥쪽에서 들어가면 폐 형태는 날 것 같죠. 다 이은다고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둬도 폐는 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래쪽으로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똑같이 차단하면 네 그러면 이제 좀 탄력적으로 확실히 낫네요. 네. 들여다보고 잡으러 가나요? 뭔가 사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막아야겠고. 지금 수순이 백이 2선에 이었을 때 흙이 막은 건가요? 네, 막은 겁니다. 그걸로 흙이 호구 자리를 먼저 아, 이렇게요. 네. 그럼 뭐 넘어는 가는데 이어야죠.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고 뭐 이쪽으로 두고 이제 두 점을 버리고 잡으러 가는 이렇게나 뭐 이쪽을 젖혀서 또 사활은 또 목진석 구단의 이 전공 분야인데 어떻습니까? 결론이 나옵니까?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목파국께서 이렇게 따라 겸손하시네요. 아 지금 잇고서 밑으로 넣는 데까지 진행된 거죠? 아, 위로, 위로 이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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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니까 네. 조금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잇고 막은 데까지 될 거고 결국 여기서가 문제네요. 자 근데 알사범님께서 두신 이수는 여기에서 쓰면은 알사범이요? 네. 네. 여기서 쓰면은 이수는 근데 아까 뭐, 그 아까 이쪽 상황에서도 왜 이쪽으로 쳤는지 사실 저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쳤을까? 알파고도 실수할 거예요. 예, 예. 거의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쪽을 뭔가 바로 두는 거는 지금 잘 안 되는 그림이죠. 뭐 이런 데 붙여 간다거나 하는 거는 젖혀서 지금 붙여 아, 네, 두진 않았죠. 지금 백이 뒀는데 지금 흑들 차례거든요. 확실히 그런 건 있네요. 알파고가 약간 좀 감정이 있으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유리한데 왜 이렇게 두냐 하면서 렌샤오가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렌샤오가 부친수로 이런 데 네. 패감 썼으면은 네, 아까 저희 계산상으로는 그게 훨씬 깔끔하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되면은 판이 정리가 되고 네. 그러면은 방금 재미가, 말씀해주신 네, 대로 재미가 네, 없잖아요. 깔끔해지니까 네. 이게 더 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보내면서 두는 것 같아요 지금 구리랑 렌샤오가. 그리고 난 표정이 많이 다르네요 초반이랑은.
한번 보죠. 여기를 네. 이제 막게 되면 지키고요. 네, 이 이후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보여드린 건 이런 사람이었죠. 결국은 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폐를 많이 안 한다면 아, 그냥 잡으러 가면 털도 없고 그러네. 이거는 그냥 바깥쪽에서도 위험하네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와도 그냥 젖혀서 이궁도를 만들더라도 못 사는 궁도죠. 네, 이거는 그렇죠. 술을 눕혀도 네, 자궁경태 죽는 거고요. 그러면 네, 여기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차단은 안 되니까 이거는 입구자로 두면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네. 계속 나오면 바로 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여기를 뭐 끼워버린다든지 네. 해서 이렇게 할 때 그냥 뒤에서 막아버리는 네. 거죠. 이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따면은 그냥 여기 그냥 막아버려서 또는 뭐 이쪽으로 궁도를 넓히더라도 이쪽 자충을 그러네요. 이용한 네, 여기가 연결이 턱도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차단을 하지 않고 그냥 변을 차단해서 타협하는 여기요. 네.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리 구단의 지금 장구가 아, 잡으러 그러네. 갈 것인지 이쪽을 뒀어요 지금. 여길 뒀는데 아, 맛보기 하겠다는 네. 건가요? 아까 지금 목진석구단 얘기한 것처럼 여기 뛰는 게 네. 예, 아마도 생각을 해서 이걸 뒀다는 얘기는 선택하라 이거죠. 예, 백이 만약에 네. 이렇게 두면 막아서 이거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원이 됐다는 예. 거고 넘어가면 백이 넘어가면 찔러서 넘어 막아야 되고요. 막으면 여기 패를 통해서 백이 꽤 득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개가 승부로 가자 이런 뜻이죠. 이거는 차라리 여기 두 번 두는 것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백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은데요. 자 이제는 렌샤오의 선택이네요. 타협이냐 사활로 가느냐. 네. 자 렌샤오 팔단이 계속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기서 렌샤오 팔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